겨울 김장이네. 현지분들 치면 이것만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. 찹쌀죽을 끓이고요. 자, 육수로 할 것은 밴댕이와 다시마. 다시마물을 우려내서 육수물을 끓여내겠습니다. 고춧가루, 파, 갓, 육수물, 생강, 마늘, 새우젓 넣고 지금 양념을 버무리고 있습니다. 고춧가루가 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조금 일찍 양념을 버무려서 좀 재워놓습니다. 그러면 고춧가루들이 불어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진 것이 살짝 뻑뻑해지겠죠? 네, 그때 버무리면 됩니다. 아우, 돌쇠! 돌쇠, 돌쇠! 냄새가. 완전 돌쇠인데? 야, 이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거 아니야? 아, 겨울 김장이네. 된 거 같아, 지금. 거의 다, 밑에는 여긴 다 됐어. 양념은 남아있는 건 없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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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건가쿠, 쌈! 남자 왔어, 남자 왔어. 남자 좋아. 쌈 사야 되겠다. 마지막에 이렇게 저으면서 밥알이 조금 있어야 삭으니까. 밥알이야 그게. 아, 밥을 넣었구나. 아, 찰바. 찹쌀바. 한 통이야? 안녕하세요.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. 오늘은 알타리를 뽑아서 알타리 김치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영하 7, 8도까지 떨어질 텐데요.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노지에서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. 무가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흔히들 바람이 든다고 하죠. 그래서 무가 망가지기 때문에 예, 지금 무를 뽑을 겁니다. 자, 무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. 네, 무 상태 한번 볼까요? 으쌰. 예, 오, 딱 좋네요. 이곳은 석회암지대인데요. 석회암지대 그 풍화토로서 약간 진흙 땅이 많습니다. 자, 진흙 땅에서 정말 예쁘게 예, 잘 나왔네요. 수분 관리만 가을에 잘 해주면. 예, 잘 크죠. 한 곳에서 보통 두 개에서 많게는 네 개 정도를 길렀는데요. 아, 처음에 씨를 한 네다섯 개 부어서 솎아내는 방식을 썼어요. 가을에 짓는 알타리 농사나 배추 농사는 좋은 점이 뭐냐면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이 좋죠.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심는데 올해는 늦게까지 덥다는 장기 일기예보가 나왔어요. 그래서 무를 보통 8월 중순경에 심는데 8월 중순이 조금 지나서 심었습니다. 심었더니 딱 맞게 올해는 일기예보가 잘 맞춰준 것 같습니다. 자, 화학비료를 거의 쓰지 않고 유기질 거름만 써서 농사를 지었는데요. 그래서 텃밭 농사를 지으면 좋은 것이 유기질 거름을 쓰고 그 다음에 농약 안 쓰고 예, 물 관리 잘 해서 친환경으로 기르니까 건강하고 또 저희들이 또 어떻게 길렀는지 누구보다도 이적을 잘 알기 때문에 예,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. 친환경 알타리. 김장을 담글 재료를 이곳에 다 한 거죠. 생강도 심고 알타리도 심고. 자, 이건 생강의 뿌리입니다. 자, 이 생강의 뿌리. 예, 이 생강의 뿌리도 차를 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자, 생강의 뿌리. 생강의 뿌리 잘 생겼습니다. 종자가 이제 터졌는 거야. 날씨가 좋았어요. 날씨가 좋아서 잘 됐어. 자, 드셔보세요. 약간 매운맛 있어요. 그죠? 시원하고 약간 맵고 그냥 단단하죠? 육질이. 한 함지의 알타리가 나왔습니다. 소금을 뿌려서 2시간 정도 재우겠습니다. 전에 조카 사인의 집에서 다 씻었습니다. 아니, 그 누가 담아왔던 거.